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짜오사는 하산하여서 이 타짜 인생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의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뭐야 저 짜오사니? 원래는 아주 덜 떨어진 호구였었는데 요즘 어찌 된 일이지? 판에 앉았다 하면 따고 앉았다 하면 따니까 말입니다. 그러다 곁에서도 이 맞장구를 치는 거였다는데 맞다! 그놈 그거 우리 판에서도 싹싹 싹쓸이를 해가던데 뭔가 기술이 있는 게 분명해. 그러자 그 뒤로부터 이 짜오싸는 판이 낄까 하면 다들 일어나고 또 다른 판이 낄까 하면 또 다들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그야말로 난관 구역이 하우스들에서 이제 끼지도 못했었고 블랙리스트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짜오싸는 이 답답하여서 맨날 집에 처박혀서 술이나 퍼마셔댔다고 하는데 쿵요 이선 벌링 최우용우즈디라고 이 난다긴다 하는 기술이 있어서 뭐 한답니까? 뭐 어디서 쓸데도 없는걸요. 그러던 어느 날 짜오산한테 이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놈은 다름이 아니라 왕홍이 친오빠인 왕웨이였다고 합니다. 사실 이 왕웨이는 자신이 매제인 짜오산을 매우 쓰게 안 보는 놈이었었는데 짜오산이 생긴 건 부리부리하게 잘생겼지만 어디가나 헤헤거리면서 이 사나이로서의 패기가 없었으니 말입니다. 짜오산아 너희 시퍼는 대낮에 나가지 않고 이 집구석에서 뭐하냐? 왜 요즘 도박판에서 좀 휩쓸고 다닌다면서 안 나가? 하지만 아이쿠 이 짜오싸니 한숨을 풀 내쉬는 거였다는데 말도 마세요 형님. 그것들이 속이 좁아 터져서 이제 저를 안 끼워준답니다. 이 기술은 빵빵한데 어디다 쓸 곳은 없고 참으로 답답합니다. 그러자 왕웨이가 콧방귀를 뀌는 거였다는데 매지야 그까지 동네 하우스도 뭐 도박장에 속하냐? 아니 그까지 1위엔짜리 카드놀이 5위엔짜리 파이즈를 해서 언제 큰돈을 버냐고. 너 만약 기술에 자신 있다면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. 그러자 에? 이 짜오산이 발떠덩 일어났다는데 그 큰 판이라고요? 더 큰 판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? 하고요. 네 이러니 운물 안에 개구리라는 속담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? 짜오산아 내 다른 데는 모르겠고 그 류웨 사우나에서는 매일마다 이 큰 판이 벌어지고 있단다. 그쪽에서는 말이다 이 한 판에 제일 기본이 몇백 위엔이란다. 너희놈 재간만 있으면 그쪽에서 하루만 제대로 따도 그게 얼마야? 이 싸네란 자고로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단다 짜오산아. 그러자 한 판에 몇백 위엔이요? 그 짜오싸는 순간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듯 했다는데 전에 이놈이 온 하루를 놀아서 700 위엔을 땄잖아요. 근데 그러한 큰 판에 저 막 들어갈 수 있습니까? 그거 다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줘야 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러자 하하하하 왕웨이가 얘기하는데 너희 처남이 뭐 그만한 멘트도 없이 너를 추천하겠니? 가서 곧 내 이름을 대라. 그럼 뭐 아무런 문제도 없이 들어갈 수 있네라. 네 사실 이는 왕웨이 이놈이 뻥을 친 건데 아무리 큰 도박판이라고 해도 대충 아는 사람 소개로 왔다고 하면 다 된다고 합니다. 그쪽에서도 손님이 귀해서 진짜 거짓말 아니면 거의 다 받아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바로 이튿날 짜오싸는 이 혼자서 그 사우나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저 노름을 좀 해보려고 왔는데 우리 처남이 왕웨이가 소개해서 왔습니다. 그러자 이 사우나의 프론트는 짜오싸는 아래 위로 쭉 훑어보는 거였다는데 비록 매우 싸구려 티가 팍팍 나지만 그나마 양복을 아래 위로 쭉 차려입고 왔네요. 오케이 들어가 보실. 예. 이어 짜오싸니 들어가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그 손님 신발은 벗고 들어가셔야죠. 아니 이 사우나로 처음 들어와 보나? 네 짜오싸는 5년 동안 산속에서 노인의 시중을 들며 살아왔었는데 언제 이 새로 나온 사우나 같은데 들어나가 봤었겠습니까?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짜오싸니 구두를 벗었는데 이 악취가 그냥 확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는 짜오싸니 크게 되기 전의 일인데 다 범죄조사 기록부에 적힌 내용인데 짜오싸니 무좀이 심하고 이 발에서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났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또한 신발을 벗으니 이 양말 발가락에 구멍까지 두 개가 펑펑 뚫렸다고 하는데 그 구멍이 펑펑 두 개가 뚫린 양말은 이 쪽팔린 것도 쪽팔린 거겠지만 냄새가 아주 고약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이 짜오싸는 확 버리지는 못하고 자신이 양복 주머니에다 넣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짜오싸는 이렇게도 가난했었다고 합니다. 이어 맨발로 올라간 짜오싸는 이 제일 깊숙한 쪽으로 들어가는데 네 그러자 말입니다. 그 그윽한 담배 연기와 이 두르륵 두르륵 마장을 굴리는 소리 야
여기가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? 싸우는 순간 피가 막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을 받았었고 막 흥분되었다고 하는데, 왜냐면 싸우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살아가야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났으니 말입니다. 네, 그 안에는 이미 수십 명이나 되는 나그네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고 하는데, 요 마장판도 있었고 바이주를 즐기는 판도 있고 카드도 있고 다 있었다고 합니다. 이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장춘시에 몇 안 되는 이 큰 판이었다고 하는데, 짜오산이 전에 다녔던 그 자그마한 하우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의 뭐 소형 카지노 급이었다고 하는데, 하여 지금 이리저리 구경을 하면서 이 두 눈이 휘둥그레해 있는데 말입니다. 어 왔니? 그 새로 보는 얼굴인데 대체 누구의 소개를 받고 온 거야? 이 뒤에서 말하는 소리 때문에 뒤돌아보던 짜오산이 화들짝 놀라는 거였다는데, 왜냐고요? 도박장이 한가운데 이 커다란 소파가 하나 있었는데 한 험상궂게 생긴 나그네가 척 앉아있었으니 말입니다. 이놈이 대가리는 시원하게 벗겨져 있었는데 흡사 커다란 무처럼 이 길쭉하게 생겼다고 하는데, 또한 검시검시한 면상에 이 입쪽에는 커다란 상처 자국까지 있었다고 합니다. 이는 바로 이 도박장이 주인 순러우였었는데, 이놈이 덩치도 어마어마했었는데 온몸에 문신을 쫙 한 게 딱 봐도 그냥 건달 티가 팍팍 나는 놈이었다고 하는데, 자자 이놈이 일어나며 박수를 치면서 이 주의를 주는데, 다들 여기 집중, 오늘도 나 이 순러우의 노름판에 와줘서 반갑다. 내 맨날 하는 소리이지만 나중에 사회에서 나 이 순러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얘기만 해라, 알았니? 그리고 오늘 새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으니 내 몇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 얘기해 줄게. 그 저쪽에 파는 200위엔부터가 시작이고 이쪽에 파는 500위엔부터 시작이거든?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맘만 보고 도망가는 놈은 내 가만 안 둔다. 네, 그럼 이는 또 무슨 소리냐고요? 만약 내 수중에 돈이 얼마 없는데 이 500위엔 판에 끼어들어서 조금만 따고 도망가잖아요? 네, 그러한 거는 안 된다는 건데, 그럼 다른 돈을 잃은 도박꾼들은 기분만 잡칠 테고 이 억울할 테니 말입니다. 이런 걸 바로 도박판에서 짜절, 즉 맘만 보고 도망간다는 뜻인데, 근데 이때는 1991년도인데 500위엔짜리 파이주 게임이라고? 그 당시 전 동북삼성에서도 이만하면 제일 큰 판이 속하겠는데, 네, 하지만 이때 짜오산이 호주머니에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? 고작 2000위엔밖에 없었다고 하는데, 뭐 그냥 네 판만 때우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겠죠. 하여 짜오산은 이 섣불리 앉지를 않았었고 먼저 판을 잘 관찰하여 했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그 판이 몇 번 돌아가는 걸 보자 짜오산이 두 눈에는 환히 다 보였다고 하는데, 그건 바로 이 순러우의 도박판의 딜러들은요 이 모두가 기술을 부리는 타짜였다는 사실 말입니다.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아냐고요? 네, 왜냐면 이 딜러놈들이 배에다가 다들 기호들을 표시했으니 말입니다.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그 타짜들이 눈에는 바로바로 보인다고 하는데 여기 호구놈들 얼마가 있든지 그냥 싹 다 때우게 생겼네. 그러면 이 짜오산도 타짜인데 어떻게 확 못하냐고요? 네, 이 패를 쥐었다 놨다 하고 다루는 거는 딜러잖아요. 이 아무리 타짜라고 해도 그 남이 패를 뭔 수로 바꿀 수가 있답니까? 만약 이게 영화였더라면 타짜가 신처럼 그쪽에 척 서 있기만 해도 이 패를 막 바꿀 수 있고 뭐 그런 거겠는데, 하지만 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타짜 딜러들이 판에서 이 돈을 딸 가능성은 완전 제로였을까요? 네, 그것도 아니었다는데, 그렇게 짜오산이 이 팔소매를 거두면서 실력을 한 발휘를 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근육님이다! 근육님이 오셨다! 뭐? 그 문어구가 이 갑자기 부쩍부쩍 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짜오산이 그쪽으로 바라보자 이 한 나그네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였다는데, 근데 와 이놈 이거 옷차림과 분위기가 아주 장난이 아닌데요? 이놈은 안에다 흰색 셔츠를 딱 받쳐입고 이 밖에다는 양복을 쫙 빼입었는데 말입니다. 짜오산도 비록 양복을 입긴 하였지만 그 나그네 거랑 비교하면 이 완전 걸레였다고 하는데, 그리고 어디 또 양복뿐이겠습니까? 시꺼멓고 이 멋들어진 선글라스에 이 오른손에는 또한 핸드폰까지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그 91년도의 핸드폰이라니, 그야말로 그 시절에는 이 상류층 신분이 상징이 아니겠습니까? 그 당시 전체 장춘시에도 이 몇 개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, 아니 저놈 저거 대체 누구야? 짜오산도 궁금해서 곁에 놈하고 물어보자. 너 웨이런 큰형님도 모르냐? 저분은 바로 바이완 쇼디주 웨이런이다. 우리 장춘시 흑사회의
강바지이시지. 여기서 백만 소지주란 이 백만 소지주라는 뜻인데, 하지만 사실 이때 웨이런은 백만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었고 수중에 한 천만 위에쯤 있었다고 합니다. 네 여러분, 이 실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닥 큰 형님 같아는 안 보이시죠?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 시절 장춘시에서 이 웨이런은 제일 셌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순스쌩이고 이 위용칭이고 이 시기엔 다들 쪼무래기들이었었다고 하는데, 그 91년도에는 웨이런이 절대적인 강바지였었으며 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놈도 없었다고 합니다. 아 그리고 저희 영상들 중에서 나오는 사진들 중에서 이 가상사진이라고 쓰여있지 않은 사진들은 다들 실제 인물입니다. 저번에 어떤 구독자님이 물으시니 이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건데, 큰형님 그 도마판의 놈들은 다들 런거 즉 형이라고도 못 부르고 큰형님 하면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었다고 합니다. 이 웨이런은 짜오산이 인생에서 빠지면 안 될 중요한 인물이니 제가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, 웨이런은 그의 이름이고 강호에서의 호칭은 웨이랑 즉 늑대였었다고 합니다. 그 당시 흑사회 바닥에서는 제일 잔혹하고 제일 무서운 놈이었다고 하는데, 그는 장춘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담배를 밀수하여서 큰 돈을 번 놈이라고 합니다. 그 시기에는 이 뭐나 다 부족했었던 시기잖아요. 만약 내가 담배를 구입하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그게 매우 잘 팔리는 브랜드잖아요. 그럼 만약 그걸 사겠으면 다른 별로 안 팔리는 담배까지 이 함께 덤으로 사야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환경에서 웨이런은 남쪽의 운남성으로부터 이 제일 좋은 담배를 대량으로 들여와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또한 거기 만족하지 않고 깡패 조직을 결성하고 이 담배 밀수 판로를 아예 독점하여 버렸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담배를 꽉 틀어잡고 독점하게 되면 그건 마약보다도 더 수입이 엄청난 건데, 그쪽에서 목돈을 번 웨이런은 이 택시 회사도 차리고 파산당한 국유기업까지 사들이면서 덩치를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또한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? 안목까지 좋았던 웨이런은 그 광저우시에서 한창 유행하는 사우나 기술을 들여와서는 전체 장춘시에다 무려 8개나 차려놨다고 합니다. 그 시절에 장춘시의 사우나는 또한 처음으로 생긴 거였었고 이만한 신세계가 또 따로 어디 있겠냐고요. 하여 사우나도 대박나고 그냥 웨이런이 손을 대는 사업들은 다들 대박났다고 하는데, 그 91년도의 웨이런은 이미 천만 위엔의 재산이 있었으며 그 당시로 놓고 보면 장춘시에서 넘버원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놈이 성격이 의리를 강하게 여기고 이 시원시원하게 깡패 건달 스타일이니 따르는 건달 패거리도 제일 많았다고 하는데, 아니 그럼 이야말로 뭐겠습니까? 그 91년도의 장춘시에서는 그야말로 왕둥짱과 쪼에나는 합친 것 같은 인물인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한 웨이런이 오늘 자신이 조수인 빠이천이라는 놈만 데리고 이 왕로의 도박장에 들어왔다고 하는데, 아이고 큰형님 오셨습니까? 어서 오십시오 큰형님. 그 인상을 팍팍 쓰면서 큰형님 행세를 해대던 왕로우가 글쎄 이 웨이런이 앞에서는 개처럼 할딱할딱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던 쩌오싸니 속으로 피식 웃었다는데, 왕로우 저놈 저거 한 인물 하는 놈인 줄 알았더만 완전 뭐 똥강아지였네 하고요. 하지만 쩌오싸는 그 웨이런을 보면서 처음으로 닮고 싶어졌다고 합니다. 이 사나이로 태어나서 저렇게 함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 하고요. 그 사장이 이 커다란 덩치를 굽신굽신 거리자 웨이런이 어깨를 툭툭 다독여줬다는데, 라우야 너가 저번에 한 들러달라고 하지 않았니? 그래서 이 형아가 너희 맨즈를 챙겨주러 온 게다. 이 웨이런은요 도박이 아주 환장을 하는 놈이지만 이 솜씨는 너무나도 굴였었다고 합니다. 하여 어느 도박장에 가다 맨날 지고 다녔으며 그야말로 이 돈을 막 뿌리며 다녔다고 하는데, 하여 장춘시에 있던 도박장들은 다들 그러한 웨이런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안달났었다고 하는데, 웨이런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500위엔짜리 판에 앉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때마침 그 쩌오싸니 곁에 앉았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때까지 쩌오싸는 개뿔도 아니었으니 이 웨이런과 말도 섞지 못했다고 하는데, 근데 이 웨이런이 판에 앉자마자 이 순러우는 그 패를 만지는 딜러한테 눈치를 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고요? 뭐 웨이런이라고 봐줄 필요도 없이 그냥 확 잡아버리라는 건데, 거거 내 가방을 이리 줘봐라. 조수한테서 가방 하나를 받아든 웨이런은 그 안에서 글쎄 이 만 위엔짜리 묶음을 10개를 꺼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와
이 도박꾼들이 다들 감탄하면서 침까지 개개 흘리는 거였다는데. 여 왜 이러니 얘기하는데 뭐하냐 돈 안 벌래? 에? 패를 빨리 돌려봐라. 내 오늘에 이걸 다 잃어주려고 이 찾아온 게다. 네, 원래 게임을 좀 하려던 쪼사는 이 큰형님이 등장하자 다짜고짜 뒤로 물러섰다고 하는데 먼저 이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다시 하려는 건데 하지만 말입니다. 불과 반 시간도 안 되어서 이 왜 이러니 신말 위인이 거의 다 바닥이 난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 술라우라는 놈은 해도 너무 했다는데 원래 그 도박판이 세계에서는 말입니다. 좀 이 먹어주다가 또 좀 풀어도 주면서 이 하는 건데 이것들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딜러가 첫판부터 기술 부려댔었으며 그 웨이런이 돈을 싹쓸이를 해갔다고 하는데 이야말로 이놈들이 목표는 분명했었으며 이는 무조건 웨이런만 잡아 죽이겠다는 건데 그러자 짜오싸니 헤시시 웃으면서 이 판에 끼어들었다고 합니다. 자자 내도 함 해볼게요 하면서 500위에는 걸었다고 합니다. 이 딜러는 자자자 이 많이 걸면 많이 따가는 거고 적게 걸면 적게 따가는 겁니다. 자자 여러분 함 가봅시다. 그렇게 판을 확 까보니 네, 이 웨이런은 또 이렇게 되었지만 하지만 그 쪼우싼 그놈은 땄는데 그럼 이거는 또 어찌 될 일인가고요. 요 바이주라는 게임은 말입니다. 만약 웨이런이 거는 데가 큰 숫자라면 이 쪼우싼은 작은 숫자에 걸었다고 합니다. 그럼 이 딜러놈이 웨이런이 돈을 먹겠으면 주사위를 무조건 작은 숫자로 던지겠죠. 그야말로 이 게임에서 딜러는 큰 돈을 먹고 이 작은 거는 내줘야 되는 게임이라는데 하여 왜 이러니 거는 반대쪽에다 걸면 이 무조건 따는 게임이었다고 합니다. 이 돈이 다 나갔네? 어이 빨천아 너 차에 내려가서 가방 하나를 더 갖고 온나? 이 웨이런은 그 91년도에 이미 캐딜락 리무진을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또한 이 차량 안에는 위성 전화까지 달린 그 시기의 최고급 옵션이었다고 하는데 이 빨천이 가방 하나를 더 가져다 주자 이 웨이런은 또 10만 위에는 판에다 탕탕 올려놓으면서 계속했다고 합니다. 네 그 웨이런은요 10만 위엔이나 이러는데도 얼굴색 하나 안 변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쪼우싼이야 좋겠죠. 왜 이러니 이쪽에다 5천 위에는 걸면 요 쪼우싼은 저쪽에다 천 위에는 걸면서 아주 얍삽하게 먹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쪼우싼 이놈이 글쎄 요 방법으로 한 시간도 안 되어서 2만 위엔이나 땄다고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이 다른 놈들은 뭐 바보라고 멀쩡하게 구경만 하겠습니까? 저 얼굴이 네모나게 생긴 저놈이 어디다 걸면 이 어디가 이기네? 네? 야 나를 막지 말라. 나도 저 형님이 거는 데다 함께 걸어야겠다. 이 주위의 도박꾼들까지 다들 그 쪼우싼이 거는 데다가 자신이 돈을 걸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왜 이러니 돈은 점점 더 줄어만 가는데 이 곁에 다른 놈들은 다들 벌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말입니다. 이 뒤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도박장의 주인 술라우가 배가 아파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니 저 기생충 같은 것도 저거 뭐냐고요. 하지만 도박판을 버린 딜러 쪽에서 거의 15만 위엔쯤 땄으니까 그나마 마음이 좀 놓였다고 합니다. 근데 이때 그 웨이런도 눈치를 챘었다고 합니다. 뭐야 지금 이거. 지금 이 판에서는 나만 죽이는 거고 저 곁에 놈들은 지금 그걸 이용해서 따는 거야? 드디어 그 웨이런이 이 분노에 찬 눈길로 곁에 이 기생충 놈들을 째려봤다고 합니다. 아니 그 누구를 받고 나도 이러한 상황에서 기분이 안 좋겠죠. 그러면 말입니다. 그 당시 장춘씨 강바지 기분을 잡치게 한 쪼우싼 과연 어떻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재질!